네, 권순욱입니다. 황상민 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러잖아, 교수 자리를 네, 그렇죠. 교수에 잘려가지고 마음은 자유로운데 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서 한편으로는 한겨울이죠. 그렇죠. 이 저희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아, 교수를 하지 말라는 게 나의 운명인가? 나의 운명은 대체 뭔가? 이런 고민을 사실은 한 6개월 동안 치열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 운명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 자료를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가다 보니까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그래서 고고한 학자로 살고 싶었다. 그렇죠.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지금 깨져버렸어요. 사실 고고한 학자라고 그러니까 좀 그건 웃기고요. 그냥 저는 제가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또 제가 연구한 결과를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난 학자로서 또는 뭐 교수로서 지내는 게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했고 또 저전에는 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의 이미지와 심리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 이명박 정권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을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대통령의 뭐 심리 또는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 대통령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지만은 그분이 대통령 시절이었을 때는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보다는 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반대되는 마음을 표시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압도적이었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심리학자로서 어떤 질문을 가지냐면 아니,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뭐 한여름에 비가 와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뭐 그렇죠. 이런 식의 심리를 표현하는 그게 뭐냐.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이 대중이 바라보는 대통령의 이미지, 또 대통령에 대한 대중들의 심리가 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찾아냈어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대중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이유가 뭔가. 일반 대중들은 대통령은 겉으로 폼을 잡고 그렇죠. 상당히 있는 척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한 건지 아니면 뭔가 가식적이지 않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 또는 이런 사람이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너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 대통령은 그 당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을 훨씬 받았어요. 근데 그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는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야 무슨 네가 대통령이냐? 넌 대통령 깡이 아닌데. 속된 말로? 아우, 가짜잖아. 이런 식의 생각들을 동시에 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대통령다운 대통령, 대통령감이라고 할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하고 심리적으로 괴리감을 느끼는 불편한 상황을 야기한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라고 막연히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가졌던 어떤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뭐, 그게 상당히 솔직하게 소통하고 또 탈권위적이고 진짜 편안한 대통령을 가진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혼란스러웠고 그와 동시에 과거에 익숙한 아주 권위적이면서 나름대로 뭔가 해낼 것 같고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한 과는 다른 것을 불편했는데 그때 저는 뭘 발견했냐면 그러면 지금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 대중들이 마음속에서 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야. 이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야라고 믿는 사람의 이미지는 누구냐? 라는 거를 동시에 찾아냈죠. 누구였을까요? 박정희. 그렇죠. 박정희였어요. 예. 그랬을 때 제가 근사치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을 마치 사람들은 진짜 대통령, 진정한 대통령이고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대통령으로 모시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 또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의 대통령을 부정하는 심리가 대중 속에 아주 사로잡고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사실은 그 연구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상황을 경험하니까, 와, 이게 대중의 마음속에 있는 이 대통령의 이미지가 실제로 생생한 정치 뭐 사건이나 이걸로 일어나는구나를 확인하니까 제가 조금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뭐그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 넋놓고 있기는 힘드니까, 그럼 이런 사건에서 이분이 그럼 나중에 대통령을 다시 복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참잘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고, 앞으로 나라가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다음에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 대중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그걸 또 연구를 해봐야지. 이래가지고 또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 연구를 하는 거를 전부 다 제가 누구 이름으로 했냐면, 이 연세대학교 교수 이름을 내고 그 연구를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 연구 지원을 어디서 받았냐면, 위즈덤센터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받았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나는 대학 교수로서 이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내 마음껏 할수 있도록 당신이 좀 지원해 주시오. 내가 하는 연구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연구인데, 그거를 뭐 사람들이 연구비를 주는 그런 연구도 아니고, 또뭐 아주 아카데믹하게 뭐 누구 이론을 또 쫓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어디서 돈도 안 넣을 테니까, 그렇지만 난 이거 진짜 재밌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위즈덤 센터에 연구이사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 대통령의 이미지 분석하는, 또 대중들이 대통령을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는가, 그 연구를 이제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계속 하게 된 거였죠. 자, 그러면 일종의 사모님이 교수님, 박사님 후원자 역할을 그렇죠. 하신 거네? 후견인 역할? 네, 저는 마누라 등골 빼먹는 연구자다 그러면서 아니, 평생 살고 있습니다. 명색이 교수인데, 그 교수 남편 뒷바라지를 또 따로 해야 돼요? 아, 교수로서 월급쟁이로 살아갈 네. 때는 그런 뒷바라지 필요 없는데요. 교수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려면 누군가의 지원이 없이는 하기 힘들어요. 근데 되게 이제 뭐 연구재단에 신청하거나 뭐 국가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연구 프로포즈를 잘 쓰거나 특히 가라로 아주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연구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별 재미가 없고, 자, 또 그럼 그렇게 이제 위즈덤 센터를 통해서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를 하셨는데, 그때는 계속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그죠? 거의 10년 동안 문제가 없다가, 아, 이게 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거 딱 나오고 나서 학교에서 문제 삼고 심지어 해임까지 왔습니다. 그게 진짜 황당했었는데, 사실은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기 그 전에,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 씨가 여성 대통령 이런 뭐 구호를 내세우면서 나왔을 때, 사실 제가 뭐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다가, 아니 그뭐 여성 대통령, 남성 대통령 이렇게 따져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거,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뭐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라서 잘하고 남자라서 뭐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분, 실제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여성으로서 이 직장을 구하느라고 차별을 받았든지 그런 경험을 했냐, 또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고 또 거기에서 출산을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여성으로서 많은 부담을 지고, 또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서 또 여성으로서 남성에 비해서 또 많은 사회적인 차별과 부담을 가지는 그런 경험을 이 조금이라도 했으면 여성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데, 그런 경험도 해보지 않았는데 여성 대통령이라 하면 이거는 조금 사기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이렇게 했어요. 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거의 문제는 생식기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 역할의 문제다.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문제다. 그렇죠. 거기서 생식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도대체 그런데 뭔지 왜 문제야? 며칠 지나서 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황모 교수, 연세대 심리학과 황모 교수, 박근혜는 생식기만 여성. 아니 그걸 누가 몰라?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저는 그때요 어떤 언론에서 막 나와가지고 그 진위가 뭐냐 이렇게 막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뭐 그 진위가 뭐고 내용이 뭔가를 따지기 전에 그 생식기라는 단어와 박모 후보와를 연결시킬 때 지극히 불쾌하게 엮이시는 분은 그분들의 심리는 박모 후보를 한 인간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신으로서 숭배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당신들이 모시는 신과 같은 존재가 갑자기 생식기가 있는 어떤 인간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니까 이분들이 지금 경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분을 모시게 되면 나중에 진짜 큰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제가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아 그런데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문제는 네. 아니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던 게 해임으로 해직으로 그죠? 네, 원래 정년 보장을 받으셨던 소위 말해서 제가 테뉴 교수예요. 테뉴 교수. 네. 이 그게 정년 보장된 교수고요. 네. 테뉴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 대학에서 특별하게 형사 소추되지 않고서는 이 대학에서 정년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조용히 있다가 몇 년 뒤에 저를 해임을 했냐?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연세대 총장이었던 정가병 씨의 이 업무였고 속마음이었어요. 정가병 씨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대 비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노리고 아주 열심히 뛰었던 분이거든요. 예,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아, 저기서 전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예. 박근혜 씨가 처음에 이 대통령 되고 나서 독일에 가가지고 드레스덴 선언 이러면서 네. 하는 거 드레스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명예 박사학위 받는 거 그거 어레인지를 정가병 씨가 다 해줬다라는 게 연세대학교에서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었고 심지어는 그 전용기를 정가병 씨가 타고 가려고 했는데 사흘 전에 어딘가에 잘렸구나. 잘렸다. 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그게 바로 이혜훈 의원 아시죠? 네. 이혜훈 의원 남편이 정가병 교수 똘만이었거든요. 아. 그 경제학과 네. 교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다가 이혜훈 씨가 의원이 그 박근혜 뭐 캠프에서 상당히 잘 나가다가 대통령 되고 나서 물먹은 대표적인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정가병 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자리를 학수고대 학수고대 하다가 본인이 총장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몇 년도죠? 그게 해임 당하실 때 2015년에서 16년 올라가는 데인데요. 이 정가병 씨가 총장을 연임을 못하는 게 2015년 12월이었고 네. 그 사람이 총장에서 그만두는 게 2016년 2월 그러니까 1월 마지막 2월 네. 1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웃기는 게 사실은 그 사이에 제가 좀 더 조용히 살았어야 되는데요. 아 제가 진짜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있어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셨나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저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인터뷰도 하면서 저분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저분의 심리는 뭔가 저걸 분석을 했는데 다 그분이 이야기하거나 하는 거 보면 이 세상에 있는데 마치 딴 세상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이 진짜 있는 거냐 아니면 코스프레를 하는 상황이냐 이 부분에서 저는 저분이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 거고 그 마음은 마치 촛불을 앞에 둔 무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데 촛불 앞에 무녀 네. 이게 이제 제가 또 두 번째 죽을 발언을 한 게 네. 촛불 앞에 무녀 발언이에요. 해임 당해도 마땅하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를 불러놓고
아니 나중에 제가 해임이 부당하다고 이 소... 박근혜와 그 일파 입장에서 보면 아 진짜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촛불 앞에 무녀와 같은 그 심리 상태를 보여서 촛불 앞에 무녀라고 이야기했고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저는 걱정이었어요. 대통령 코스프레를 잘하면 좋은데 코스프레는 이게 드러나면 많은 분들이 뭐가 진짜냐 이런 이 당혹스러움을 겪게 될 텐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당혹스러움을 겪게 되는 거는 이거는 저 원치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방지할 수 있을까? 또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정책은 왜 이러지? 어떻게 누가 이걸 결정했지? 이런 문제가 있고 국가적인 혼란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났냐면 세월호 그 사고에 일어난 거예요. 아, 내가 걱정했던 이런 황당한 아니 배가 침몰하는 거를 뉴스에서 그대로 보는데 구출을 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황당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한식년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내가 도저히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을 그냥 지켜만 볼수 없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를 다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위슨센터에서 내가 지금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중의 심리는 뭐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거를 세월호 침몰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의 연말까지 조사를 했어요. 저가 안식년이니까 뭐 조사를 하는데 시간은 많고.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너무 많이 알면 다쳐. 아, 그거는 뭐 정치인이나 일반 사람이 그렇지. 저는 학자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탐색하고 그걸 탐색해냈을 때, 그러니까 그 자꾸 탐색을 하시니까 인디애나 존스와 해임을 같은 당하신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를 해줘야지 이 나라가 좀더 그러니까 이 개화된 나라로 나아가고 문명화된 국가가 되는 거지. 지금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자르고 죽이면 이게 군주제 국가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박근혜 정체는 뭐고 박근혜 주된 핵심 이미지는 뭐냐? 거기서요. 딱 제가 찾아놨는데 뭔지 아세요? 꼭두각시로 노는 거예요. 야, 정확하게 예, 네, 찾아내시네요. 그게 2014년 12월에 연구 결과를 정리를 다 하니까 박근혜는 꼭두각시고 세부적으로 박근혜를 그냥 아무런 정치적인 편견 없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박근혜를 보는 사람은 혼군으로 보는 분들이 50%가 넘고 그 다음에 우리 VIP라고 보시는 분들이 한 10%에서 15%, 그 다음에 고위 관료 정치인이라고 보는 분들이 한15%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되는 이미지를 이제 찾아냈어요. 근데 핵심 이미지는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예. 와,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막연히 생각한 게 맞았구나. 근데 이 꼭두각시인데 누가 꼭두각시를 조종하는가?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예. 발견한 유레카! 유레카.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니까 저 연구원들이 교수님 참으세요! 대나무 숲으로 가셨어야 네. 돼요. 전 그래서 그거를 아 이거는 밝히기가 힘들겠다야. 아, 내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사실은 제가 박근혜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했던 게 김정은의 심리까지 동시에 분석을 했어요. 김정은까지. 예, 그래서 그 시점부터 김정은이가 미사일 쏴대고 난리를 치는데, 야, 그 꼭두각시에 의해서 대응하는 방식과 김정은이 미사일 쏴대는 그 심리를 상당히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더 코미디인 거예요. 아, 이걸 그대로 두기는 너무하다.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고, 이 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메르스 사태 네, 기억나세요? 그렇죠. 네. 오, 이건 더 난리도 아닌 진짜 거예요. 그것도 황당한 예, 사건이죠. 그것도, 그런데 꼭두각시는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손 흔들고, 뭐, 실제로 더 웃기는군요. 살려야 한다, 뭐 이러면서 퍼붓고, 이거는 완전한 대통령 코스프레뿐만 아니라 본인이 구원의 여신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누가 꼭두각시를 조정하고 있는지, 진짜, 이거는 뭔가,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 기는 당나귀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신동아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동아 기자가 그때 찾아온 게 그때 국무총리가 되신 분이 있는데 국무총리 되신 분이 갑자기 뭐 사정정국을 하겠다는 등 큰소리 빵치다가 본인이 그게 이완구 총리 예 이완구 총리예요. 네. 그분이 처음에 나오면서 엑스레이 사진 가지고 자기가 네. 병력을 할 때 저는 어, 저분 사기치네. 아. 어, 사기도 저렇게 치는데 왜 언론에서는 아무도 저분이 사기친다고 안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뭐 본인이 뭐 뇌물을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이래가지고 물러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기자가 전 찾아와가지고 이한구 총리가 그런 행동을 한 심리는 뭐고 이한구 총리는 또 충청도 분인데 충청도 분의 심리가 뭡니까? 이러면서 제가 또 충청도 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또 특별히 연구를 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다가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걸 자기가 직접 기사를 못하고 참 안타깝다. 예, 제가 이야기한 걸 그대로 기사를 했다가는 박사님은 이제 이 상당히 더 문제 인물로 찍힐 것 같은 건 좋지 안 되겠다. 뭐 다른 더 재밌는 거 없습니까? 사실 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를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밝혀지면 상당히 참 그 시기에서 심리학회 발표하는 건 아무도 관심을 안 두니까 네. 내가 그냥 학회 이번에 발표를 하는 걸 하고 말려고 하는데 조금 아쉽다 그랬더니 어떤 내용인데 그랬어 이런 내용이다 그랬더니 아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을 꼭두각시고 국민의 대다수가 권군이라고 본다 한번 데스크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대요 그랬더니 며칠 지난 다음에 데스크하고 이야기했는데 내용도 재밌고 한데 박사님 이름으로 그냥 내시면 어떠냐고 데스크에서 이야기하는데 아 아니야 그걸 내면 내가 조금 아무래도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운명을 예감하셨네요 네 그래서 에이 그래 뭐 내지 뭐 이래가지고 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내용이 조금 박근혜 꼭두각시니까 표지에는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내용만 넣었어요. 그 언론사에서도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재미는 있지만 그렇죠. 뭔가 아, 근데 혹시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지. 그래서 그걸 내긴 냈는데 단순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안 봤구나 아무도. 네, 아무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점에 제가 이 청와대 쪽에 아는 이전에 MB 때 청와대에 있었던 녀석이 청와대 젊은 비서관들하고 잘 아는데 갑자기 황 교수 청와대 젊은 비서관들이 황 교수를 죽인다고 그러는데 황 교수 요즘 뭐 했어? 그래서 내가 뭐 한 게 있어 이상하다 신동아 그 기사를 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고 넘어갔어요 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네. 갑자기 학교에서 저 겸직 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징계위원회 해봤는데 왜요? 그 겸직 아니 그 당시에는 총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아니 사회 이사를 하면 월급이라도 받는데 연구 이사를 하는데 월급도 안 받고 이름만 연구 이사를 그렇죠. 하고 연구할 때 그 도움을 받는 거 그게 무슨 겸직이에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징계위원회 해부가 됐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징계위원회 갔어요. 그래서 네가 겸직 허가를 안 받고 했는데 그게 문제라고 하면 또 말도 안 해요. 그 겸직 허가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너는 연구도 안 하고 학생 지도도 소홀하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요 연구한 게 1년에 책도 한 권씩 쓰고요. 논문도 1년에 한두 권 편식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했던 연구가 신동아의 박근혜 꼭두각시라는 이런 연구까지도 했어요. 이랬더니 거기서 앉아있는 교수들이 안색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 왜요? 아니 저는 연구활동이라고 이 정보로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제가 그 기사를 했기 때문에 저 자식은 죽이라는 암묵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또 뭐 여기 이제 또 보직 교수 뭐 그렇죠. 부총장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교무처장 그렇죠. 또 학장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서 제가 좀 한 자리 하면 안 될까요 하는 뭐 장차 또 총장하고 싶은 분들도 안 아니 계시고. 총장하고 싶은 인간은 그게 안 났었죠. 어쨌든 간에 그분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뭘 진짜 잘못하긴 했구나. 지금 뭔 소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두달 지나니까 정가병 총장이 이제 그만두는 날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새 총장 취임하는 날이라서 학교 가는데 우편물이 또온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연구실에 앉아가 툭 뜯어보니까 해임 하면서 이 정가병 총장 지 마지막 날딱 사인한 해임 통지서가 저한테 또 야, 온 거야. 그거 사인 딱 하고 저기 빠이빠이 하고 간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와, 대단하다. 대단하죠. 이제 총장 물러나면 그 이후 다른 길을 또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어찌됐든 박근혜 한창이 그럼 임기가, 잘. 그러니까 정가변 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황당하잖아요. 그럼 새로 총장 된 사람, 지금 김용학 총장, 사회학과 교수예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새 총장님, 정가병 총장이 나가면서 저를 해임시키는 선물을 주고 갔네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아무 응답이 예, 새 없어. 총장은 뭐 나랑 상관없는데. 그렇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새 총장은 전임 총장이 한건 내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전임 총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 연세대학교에서 벌어지니까, 와. 와. 그렇게 서슬 벌었던 시절인데, 사실 우리 교수님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무책임에 대해서 울분하는, 그리고 각자 정치를 하든 교수를 하든 각자 자기를 좀 잘하면서 살자. 코스프레하는 인생 살지 말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역할과 행위에 대해서 강박적인, 약간은 강박 증후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제가 궁금하면 그 궁금한 걸 찾고, 또 제가 관심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샷다운하고, 저의 소명이 뭔가, 저희 운명이 뭔가에 대해서 그냥 돌격앞으로 하면서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죽나 보다, 이런 단순무지한 인간이거든요. 예. 본인 스스로 막 단순무지한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예, 그렇기 하셨죠.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저한테 주어진 예, 운명이라면 묵묵히 운명이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심리학자는 마치 이상한, 정신이 좀 뭔가 혼미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를 탐색하고 또 그거를 도와준다라는 아주 협소한 시각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거든요. 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심리가 뭐고, 또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의 그 사람의 심리가 뭐고,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또 어떤 심리로 바뀌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 국가의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아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걸 심리학자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렇죠. 정신과 의사가 해요? 그럼 다 미친놈으로 만들 텐데? 예. 그렇다고 누가 해요? 점쟁이가 해요? 다 혹세우민하는데? 이래서 제대로 된 과학적인 훈련도 받고 제대로 공부하는 심리학자가 일을 하는 것이 저희 운명이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아. 또 했다고 해서 잘라. 이게 나라예요, 이게? 이제는 하셔도 안 잘립니다. 이미 잘리셨기 네. 때문에.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